저희가 집 근처 커피숍에서 촬영을 합니다. 네, 여기 보시면 1에서 9번 선물한 뽑기가 있는데 네, 뭐 줄게임을 하라고 적혀있네요. 네, 글씨를 이렇게 잘 꾸며놓으셨어. 네, 잘 꾸며놓으셨어. 줄게임 저희가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게 이제 뭐 꿀망이라고 하죠? 뭐 꿀망? 팔각통이라고 하나? 아니 팔각통은 아니지 이게. 그치, 그치. 꿀망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열쇠를, 아 열쇠를 찍기를 잘 끼우면 나오니까. 네,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. 근데 저희가 이게 처음이라서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. 네,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할게요. 네, 원래 예전에 그 사각형은 해봤는데 이런 모양은 또 처음이네요. 네, 그러면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저는 이게 그 제일 큰 줄 알았어요. 나도 얼굴이 그 제일 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. 그 어드벤처 타임에 제일 큰 줄 알았어요. 그니까 근데 아니었어. 아 설마, 직계가 설마부터 처음부터 꼬이는 거 아니겠죠? 어이구. 일단 너 요 정도는 아니면 높이면... 차라리 얘를 좀 끌고 가. 아니면 요 그 딱 사이에 하나 뭐 끼워 놓으면 딱 되겠구만. 아, 이거 차는 좀 필요 없을 것 같다. 다른 박스는 열쇠가 뭐 들었는지 아직 자세히 전체 다 보진 않았는데. 네, 비밀입니다. 많은 것 같아요. 아이고, 눈을 치네요. 비밀. 야스. 여러분들에게도 비밀. 저희가 뽑으면 볼 수 있죠. 그렇습니다. 못 보면 오늘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. 어이구. 오히려 앞으로 온 게 더 잘 된 것 같기도 하고. 맞아. 차라리 일로 가면 되니까. 근데 오히려 요 통이 더 끼우기 힘든 듯. 그 네모보다? 어. 근데 오히려 난 이게 더 어려워 보인다? 그냥 이게 더 어렵다고. 이거보다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, 나는. 그니까. 그리고 얘가 빈 공간이 있잖아. 그냥 빈 공간이 너무 커. 그럼 다른 거 잡아봐. 그럴까? 아, 근데 탑이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. 아, 그렇긴 하죠. 그러니까. 그게 좀 애매하단 말이죠. 지금 앞에는 비어 있거든요. 그래서 얘를 썼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는데. 차라리 이거 9번을 잡아. 그래? 알았어. 9번 잡읍시다. 9번을 잡아봅시다. 이 상자가 더 나을 것 같아. 이게 좀 더 아마 잘 들릴 것 같긴 한데, 내가 봐도. 아, 그리고 이게 안에 물건이 들어있어서 잡기가 어렵다니까. 맞아요. 빈 공간도 크기도 하고. 아이고. 그래, 와. 지우개가 한 두 개, 큰 거 두 개, 조그만 거. 아이고, 잘못 들어갔다. 하나하나씩. 잘못 들어가셔요. 여기 왜 이렇게 뒤쪽 논네이 치료가 없어? 아 그래? 아 난 잘 끼워볼라 했지. 아 예. 저기요. 불 꺼지는 줄? 아 또 뒤로 가네 저게. 아 나는 그냥 얘 그냥 끌고 가면 탑 만들어질 것 같은데. 나는 그냥 얘 끌고 가면 그냥 박힐 것 같은데 그대로. 탑이 아니라. 응, 한 탑 되는 거 아니야? 아 그래? 아 그런 것 같기도 하고. 네. 얘 제대로 끼우면 나오지 않을까? 뭐 넣는 법이 필요 없이. 아니야. 역시 꿀망은 난이도가 좀 있어.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. 아 마흔 다 썼다. 수상 당했다. 괜찮을려 하나? 뭐 아니? 아니 괜찮은 것 같은데. 자 해볼게. 네. 아 이거 애매하네. 어디 끼워야 될지 모르겠어서. 쟤는 아니야. 쟤는 옆탑으로 냅둬. 근데 얘 빼면 옆탑도 안 될 듯. 그런가? 잘 들어갔나? 이거? 우와 무거워. 얘 좀 어렵다. 얘 괜히 있나봐. 그치? 응. 그만할까? 아니? 제일 쉴더 해봐? 한번 하나 뽑아봐야지 그래도. 잘 들린 것 같다? 아깝다. 눈에 치면 아니었으면. 나름 들었는데. 6번 박스? 6번이 뭐지 상품이? 뭔지도 모르겠네. 좋은 상품일걸? 그래? 아니 그냥 한 소리야. 10번. 아 이게 오히려 이 공간이 큰 이런 상자가 너무 어려운데. 그 조그만 게 낫지. 우리 맨날 하던 그냥 사각형 같은 거. 이거. 이건 너무 어려운 듯. 그럼 이거 가져가 봐야겠다. 어? 이거. 이거? 아 아깝다. 잘 끼었는데 저희가. 아깝네요. 저기만 넘어가면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도. 갑자기 막 탑이 낮아지면 어쩌지? 그럼 오늘 뭔 거지? 가나요? 아, 눈노범이. 눈노범이 장난 아니네. 이거 질게 못할 것 같은데요? 그니까. 질게 못하겠는데? 질게 하려면 좀 나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아닌가요? 자, 행운의 박스 6번. 상품이 뭘지 매우 궁금하군. 이 박스를 쓰는 뽑기샵은 난 처음 봤거든. 그래? 아니 이렇게 구멍 큰 거는. 아 그치 대부분 이거 같은 건 안 쓰지. 이거는 너무 난이도가 어려운 거 같은데. 끝났다.
또 가지고 왔네. 그러게. 아 이거 또 만 원에 끝낼라 했는데. 아 어쩔 수가 없네. 에이, 어쩔 수 없이 조금만 더 해보죠. 이거 뭐 잘 끼우면 나올 수도 있으니까. 부족하지 말고 이쪽 잡자. 어 알았어. 어. 일단 하나를 잘 뽑으면 되지 않을까? 셰프대요. 으아. 이거 끌어당기기 해야겠죠? 해보자. 되겠지? 모르겠어. 와, 탑이야, 제발. 요리조리는 잘 안 될 것 같고, 너무 높아서. 거기 살이 껴. 뭐야, 이거? 꼈다, 여기. 여기 꼈다. 아, 빠지마. 아하, 이게 빠지네. 빠졌다. 에헤이. 방금 잘 꼈는데. 야, 다시 들어가봐. 여기 통과 통 사이에 들어갔거든요, 방금. 아, 아까 문이었는데. 아이고. 제쪽이 저쪽이 줄기가 있어가지고 될까? 아 너무 무거운데 이거? 응. 차라리 이쪽에서 좀 잘 걸려야겠다. 근데 여기 이거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. 아, 네. 큰일 나버렸네요 이거. 응. 약간 큰일 났다. 찾겠다. 잘 끼었네. 조심해. 끝까지 조심해야 합니다.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? 밀어야 되나? 오 눌러버려. 누르자. 나왔다. 나이스, 하나. 나이스. 힘들었다 이거. 뽑았다. 겨우 하나 나왔네요. 6번? 6번 선택. 굿. 모르겠네. 몰라요.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 뽑을 수 있어요. 행운의 박스. 이거 뽑을래 이거. 아, 그나마 그래? 얘가 잡기 쉬울 것 같은데. 아 그치. 얘보다 조금 얘 박스도 난 것 같아요. 뭐 잘만 끼면 다 가겠죠? 이게 보니까 약간 구멍에 또 구멍이 껴야지 덜 나오는 것 같던데. 가자. 그리고 이거 어떻게 열쇠가 아니에요? 있는 거야 오빠? 아니 얘는 열쇠 없는 건데. 아 그래? 얘는 그냥 드론만 있는 거 아니야? 아 아깝다. 넣는 몸이 아니었으면 얘가 오히려 방해를 했다. 아 그렇네. 아 그 얘도 상품은 아니고 그냥 상품인데? 아 이게 자체가 상품이야? 열쇠가 아니라. 아하. 계속 우리 쪽으로. 아 이거 또 넣는 범인데 근데 일로 가면. 그니까 하나로 만족해야 하나요. 넣는 범이라 잡아도 이렇게 넣어버리니까. 저 앞에 저거 요리조리해 봐. 아니야 요리조리 안 돼. 너무 무겁잖아. 아 맞네. 아 좋지 안 돼. 가자. 아 하나 하고 일단 다른 거 더 이어오면 되니까. 꺼내야죠. 만 원만 더 해보자 마지막으로 딱. 그래도 그냥 요걸로 깔끔하게 끝내버리게. 그럼 나 해볼래. 너 한번 해봐라 그럼. 가즈. 건이보다 제가 잘할 수도 있기 때문에. 그렇지. 잘 꼈나? 간다. 진짜 간다. 근데 옆으로 떨어질 것 같다. 이거 해줘. 나 이거 해줘. 아니, 나도 떨어뜨리는데 이거? 괜찮아. 그래도. 내가 떨어뜨리는 게 더 낫다고? 아닌가? 이거 잘못했나? 미끄러지는 거 봐서. 와, 깜짝했다.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뒤를 들어야 되나? 야, 이쪽을 최대한 빼야 돼. 알았어. 두 개를 동그라미에 껴버려. 그래, 그러자. 저는 하나 뽑을 권위가 저번 나왔다. 감이 나올 것 같아서. 아직까지 괜찮아. 무섭으라. 이거 하나 더 뽑으면 그나마 우리 좀 괜찮아, 오빠. 그렇지. 너 하나, 나 하나. 오케이. 두 개 끼웠긴 했는데. 탑으로 들어갔다. 완벽한 탑이 됐다. 나 한번 더 해봐도 돼? 한번 다른 거 잡아봐. 뒤에 있는 거 한번 잡아봐. 잘 잡네. 어떤 거 해봐? 아무거나 상관없어. 하긴 뭐 잘 끼기만 하면 뭐. 저 네모난 것도 돼. 구멍에 들어갔다. 네모난 구멍에. 진짜? 네모난 구멍에 들어갔는데. 그래, 잘했어. 아까처럼 잘 잡아봐. 탑으로 올라가면 어디 될지 모른다고. 지금 탑이 좀 괜찮았어 아까보다. 듀언이의 도전! 안 들어갔네. 오케이, 잘 세웠다. 제발, 한 번만. 아주 정직하게 잡았는데요? 아니, 이게 어차피 정직하게 하면 정직하게 잡을 수밖에 없어. 아니, 잡을 수밖에 없어. 맞네요. 여러분, 그래서 제가 좀 더 아슬아슬하죠? 예. 몇 번 남았지? 다섯 번 남았습니다. 다섯 번 안에. 좀 잘 끼는 것 같은데? 잘
아깝다. 이 노는 몸이 아니었으면 탑으로 올라왔을 텐데. 아깝다. 노는 몸이라서 조금 아쉽네. 얘가 너무 방해되네. 아 근데 얘를 치울 수 없어. 너무 무거워 이거. 어 그니까. 그게 어? 좀 그럴 수도. 잘 잡은 거 같은데. 아 아니야 아니야 빠졌어. 아니야 빠졌어. 자 마지막 네 번. 네 번. 네 번에도. 네 번 안에 두윤이가 해결합시다. 혹시 몰라요. 그러니까 생각보다 잘 잡는데. 아. 아니 아니 계속 해봐 그래도. 그나마 제일 가능성이 있어 진짜로. 다른 거보다는. 저 타이 아. 약간 타이에 좀 들어갈 뻔했는데. 진짜 무겁긴 무겁나 봐요 여러분. 아 눈 멈으면 안 걸리면 될 것 같긴 한데 아쉽네요. 이게 얘만 없었으면 안 걸렸을 수도 그러니까. 있는데. 앞에 있는 애가 너무 방해를 벌써 마지막 한 번이다. 마지막 한 번에 모든 영혼을. 가자. 호이 호이 호이. 오 오 설마? 아 아깝다. 아깝다. 6번이었어. 그래도 뭐 하나 뽑는 거기야. 6번? 보여주세요. 6번 네. 뭐야? 6번 이거네. 피규어네 피규어. 아... 9번이 아니라 6번이지? 어 6번. 6번. 열쇠는 꺾고 네 딸깍. 아, 오케이. 얘 이름 뭐야? 크로커다일. 크로커다일 피규어네 피규어. 아이고 아이고 됐다. 네 피규어입니다. 이거 뭐 정품인가 이거? 조금 아닌 것 같아. 조금 아닌 것 같이 생겼는데 약간? 그쵸? 약간 딱 봐도 뭔가 느낌이 상자도 이미 열려있어요. 아아 예 개품같이 생겼네요. 개품. 네 니가 보고 이거 찍어줬네. 아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. 자 그래도 오늘 뭐 이거 하나 뽑았으니까 어, 나 이거 좀 해보고 싶다. 네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자 그러면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 안녕.